안에서 보니까 예쁜데. 엄청 많이, 좀 간만에 있어 주시겠어요? 엄청 많이 살았네요. 네, 좋습니다.
갑자기 너 왜 갑자기 이쁘냐? 공간이 신나면 혹시 나 오늘의 택배. 이거는 아트티 붙일 때 쓰는 테이프고, 그리고 제가 엄청나게 찾았던 그 스티커인데, 댓글에서 어떤 분들이 정보를 주셨는데 저는 거기 말고 다른 데에서 샀어요. 그래서 조금 다르긴 한데 좀 많이 다른가?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단지네 네일 가게에서 샀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이렇게 골드랑 실버만 0.8로 팔더라고요. 이거 되게 은근히 찾고 있었는데 역시 등잔 밑이 어둡다. 이거는 스와로브스키인데 원래 시키는 곳은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은 있길래 한번 사봤어요. 가격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기초젤, 픽스젤입니다. 이거는 서비스로 주신 건데 이거 저희 샵에서 쓰는 거예요. 하트. 아, 이때도 아마 서비스로 받았다가 제가 또 재구매를 한 것 같은 느낌. 이것도 사용 중입니다. 다 예쁜데? 마지막 택배는 이걸 왜 또 샀을까요? 왜 또 샀지? 아마 장바구니에 있는 걸 그냥 결제하다가 들어온 것 같은데 불참을 저렇게 많이 산다? 또 이달이한테 들어가서 산 미니 쪼꼬미 리본이랑 그리고 이렇게
자개입니다. 이 자개로 은근히 아탈 게 많더라고요. 오늘 택배는 여기까지. 오늘의 아침 사과랑 떡 그리고 손님이 만들어주신 빵. 그건 또 그래. 오늘의 택배는 두 개입니다. 짠! 이거는 단지의 네일 가게라는 곳에서 산 스티커인데요. 스티커만 샀어요. 이렇게. 이거는 하트 모양이고 이거는 제가 제 손에 붙인 요 모양인데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는 반짝이? 그거랑 요거 트윙클도 같이 샀어요. 이거 저번에 셀프네일 요거 찍으면서 어디서 스티커를 샀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거든요. 확실한 건 여기도 아니에요. 처음에 여기서 산 게 아니었는데 대체 어디서 산 건지 모르겠어요. 댓글에 어떤 분이 포친네일에서도 똑같이 판다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거기는 하나 요 스텐실 모양이 품절이더라고요. 그리고 거기가 조금 더 비쌌어요. 몇백 원 차이긴 하지만 여긴 1500원인데 거긴 1800원인가? 그랬습니다. 오늘은 포도네일에서 평소에 안 사던 걸 사봤는데 짠! 바로 이 글루예요. 글루는 다른 곳에서 구매를 하던 곳이 있었는데 여기도 꽤나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스와 사는 김에 같이 샀습니다.
항상 이렇게 서비스 칸에 글루가 있었어가지고 아 다음번에 사봐야지 했는데 이렇게 사게 되었어요. 이거는 이제 없는 스와드 화이트 오팔 컬러고요. 이거는 투명한 거. 얘도 특이하죠. 린넨이라는 데입니다. 린넨. 짠! 라이트 로즈 같겠지만 로잘린이라는 컬러고요. 요즘 빠져있는 블랙들. 여기서 이렇게 체인도 샀어요. 또 빠져있는 블랙들. 새로운 오! 뉴 컬러가 나왔나봐요. 뉴 컬러를 서비스로 보내주셨어요. 열어봅시다. 와우! 오! 뭐야! 이거 너무 이쁘잖아. 정사각 2.2mm에서 새로운 뉴 컬러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뭘까요? 페리도트일까요? 이거는 블랙 다이아 같고 요거는 빈티지 로즈 같아요. 오, 쌤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근데 많이 잘하네요? 그때 이 스토리에 사진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하시는 감자탕집에 감자탕을 이렇게 포장해 와주셨어요. 너무 감동. 서울에서 하시는데 경기도까지 당면까지 이렇게 소스까지 두 개나. 진짜 이거 엄청 크거든요. 이 팬이? 팬이 되게 큰데 가득 차게 담아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거 다 따로 넣어주셨어요. 진짜 스윗걸. 손 씻었습니다. 부추, 대파. 당면은 조금 이따 넣으려고요. 잘 먹겠습니다.